자기가 죽는 것은 누구를 태어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정인은 희미하게 웃으며 아직은 모른다고 했어. 그 애는 소리 없이 죽었어. 꽃이 질 때처럼. 꽃은 다시 피지만 그 애는 다시 피지 않았어. 고통을 잊는데 시간만큼 강력한 것은 없어. 세월이 흐르면서 고통은 점차 멀어져 갔고 그에 따라 상상도 자연스럽게 중단되었지.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가난해지는 거야. 강아의 저쪽. 지연이 정찬. 집이 아주 오래되었구먼. 그는 지붕이 낮은 한옥으로 들었으며 종을 그렸대. 나무 냄새가 편안했대. 신발을 벗고 마루로 올라섰대. 낮인데도 실내가 어두웠대. 혼자세요? 종업원이 다가와 물었대. 한 사람이 도울 거요. 쉰 듯한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었대. 종업원이 안내하는 방으로 들어갔대. 장롱과 병풍이 보였대. 장롱 위에는 논처럼 흰 고무신 한 켤레가 비스듬히 놓여 있었대. 장식용인 듯 했대. 천장의 색깔에는 금옷으로 했대. 아, 잠깐. 그는 돌아서는 종업원을 불렀대. 소주 한 병 먼저 가져와요. 안주거리는 뭐가 있어? 제첩 부침이 좋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상의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대. 나무 창틀에 낀 간유리가 하얗게 얼어 있었대. 방바닥이 따뜻했대. 몸이 녹으면서 졸음이 왔대. 어젯밤에도 잠을 설쳤대. 오랫동안 몸을 뒤척이다 눈이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는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대. 일어나 보니 마당이 하얗게 변해 있었대. 창가에 서서 눈 덮인 마당을 내려다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대. 지난달 아내가 전화로 정희의 유산 소식을 알렸을 때 그는 지방을 쓰고 있었대. 처음에는 아내인 줄 몰랐대. 목소리가 전혀 달랐대. 게다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대. 전화를 잘못 끈 모양이라고 생각했대. 정이라는 말이 들렸을 때는 딸의 이름이 왜 이 여자의 입에서 튀어나오는지 의아했대. 그 여자가 아내라는 것을 안 것은 정이가 유산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였대. 저녁 어스름에 쌓인 창은 푸르스름했고 정이의 얼굴이 푸르스름한 창에서 어른거렸대. 아내가 정이를 낳은 것은 결혼한 지 7년 만이었대. 그동안 유산을 두 번이나 겪었대. 태아가 자궁에 착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대. 의사에 따르면 아내는 자궁 근무력증이라는 병명을 가진 환자였대. 정이를 뵀을 때는 화장실 갈 때와 밥 먹을 때를 제외하고 거의 누워있다시피 했대. 아내가 정이의 유산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짐작이 갔대. 어머니 재산은 아내 없이 치렀대. 아내가 보낸 아주머니가 재수 준비를 비교적 깔끔히 하고 돌아갔대. 홀로 향을 피웠고 홀로 술을 올렸대. 홀로 무릎 꿇었고 홀로 절을 했대. 홀로 소주를 했고 홀로 상을 치웠대.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대.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 같았대. 밤과 찐 생선을 안주로 술을 마셨대. 술은 쓰고도 달았대. 쓰고 단 술은 그를 어디론가 끌고 갔대.
길은 구불구불했고 안개가 싸우겠다. 간혹 희게 빛나는 강이 나타났는데 금방 사라졌다. 어머니를 본 것은 동백나무 숲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어머니는 희게 빛나는 강의 저쪽에 서 있었다. 어머니의 품 안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작은 아이가 안겨 있었다. 10주가 지난 아이가 뱃속에서 죽어 있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았다. 더욱 참혹한 것은 정희가 아이의 죽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아이가 죽었는데도 징후가 전혀 없었다. 출혈도 없었고 입덧도 변함이 없었다. 정기검진하러 갔더니 의사가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했다. 인기척에 눈을 떴다. 종업원이 제첩 부침과 함께 반찬들을 상해 놓았다. 시계를 보니 12시가 약간 넘어 있었다. 약속 시간은 1시였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빨리 온 것은 맨정신으로 정희와 함께 있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이 잃은 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득하기만 했다. 어쩌다가 정희의 전화를 받으면 긴장부터 되었다. 어리석인 대화가 끝나면 할 말이 없었다. 수화기를 얼른 아내에게 넘겼다. 문제는 아내가 집에 없을 때였다. 할 말을 찾지 못해 쩔쩔맸다. 쩔쩔매는 자신의 모습이 처연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예기치 않았던 불행이 닥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정희가 온 것은 1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진 회색 바지 위에 입은 검은 스웨트가 눈에 걸렸다. 검은색이 환기하는 죽음의 냄새가 싫었다. 정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식탁에 놓인 소주병과 붉어진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아침에 친구를 만났는데 헤어지고 나니 시간이 어정쩡하더구나. 달리 시간 보낼 데가 없고 해서 먼저 여기 와서 술 한잔 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도 술을 좀 줄이세요. 연세를 생각하셔야죠. 걱정하지 마라. 나 아직도 건강하다. 건강하실 때 조심해야 해요. 조심하마. 넌 괜찮니? 그는 정희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물었대. 많이 나아졌어요. 얼굴이 해석해 보여. 좋을 수는 없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대. 너무 상심하지 마라. 인명이라는 것은. 목이 콱 막히면서 말이 나오지 않았대.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하얗게 질린 아내는 버럭 소리를 질렀대. 죽은 아이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산모도 죽는 거야. 소리 질렀던 아내가 정희를 껴안고 눈물을 쏟자 그는 슬그머니 병실을 나왔대. 정희가 가장 못 견뎌한 것은 아이의 죽음을 몰랐다는 사실이었대. 그런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울면서 말했대. 아파할 것은 아파해야죠. 피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대. 아버지가 밥을 사준다고 하실 때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다니 다행이구나. 그런데 왜 이 집이에요? 찾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이 집 제첩국이 맛있다고 하더라. 서울에서 맛있는 제첩국 먹기가 쉽지 않아. 제첩국보다 맛있는 음식 많아요. 제첩국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아버지, 왜? 여기서 나가면 안 돼요? 방이 컴컴해서 싫어요. 게다가 전 제첩국을 좋아하지 않아요. 정희의 표정이 어두웠대. 술 한 잔 따라다오. 그는 술잔을 정희 앞으로 내밀었대. 잠시 머뭇거리던 정희가 소주병을 들었대.
내가 유산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아이가 떠오르더라. 누군데요? 내 여동생. 아버지에게 여동생이 있었어요? 10살 때 죽었다. 이름이 정이었지. 제 이름과 똑같네요. 고모 이름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었다.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럴 게다 말을 하지 않았으니 엄마한테도 안 하셨어요? 왜 숨겼어요? 숨겼다기보다 그는 얼굴이 흐려졌다. 대답하시기 곤란하세요? 그런 건 아니지만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고모는 왜 돌아가셨어요? 궁금하니? 궁금해요. 이야기가 긴데도 들을 테야? 네. 그래. 그는 소주를 쭉 들이켰다. 내가 어릴 적에 부산에서 살았던 건 알지? 알아요. 나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 내가 4살 때 돌아가셨으니 우리 가족 생계는 어머니 손재봉틀에 의지하고 있었다. 지금도 눈에 선해. 호롱불 아래서 재봉틀 돌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한밤중에 들리는 재봉틀 소리는 참 듣기 좋았단다. 잠결 속으로 흘러들어올 때는 내 몸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는 것 같았어.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우리가 살았던 동네는 구덕산 자락에 있었단다. 처음 듣는 산이네요. 백두대간의 마지막이 부산의 금정산이다. 구덕산은 금정산 줄기 끝자락에 있어. 등성이를 조금 올라가면 구덕고개가 있는데 옛날에는 부산에서 구포, 양산 밀양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지. 그래서 임진왜란과 청일전쟁 때는 왜군들의 북상 통로가 되기도 했지. 부산장과 구포장이 서는 날이면 구덕고개가 장군들로 붐볐어. 지금은 많이 변했지. 물고기를 잡던 계곡이 터널로 변해 있고. 그는 말끝을 흐리며 술잔을 만지작거렸대. 그때 나는 새벽이면 누구를 기다렸단다. 누굴요? 재첩국 파는 아주머니. 그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때는 새벽이면 재첩장수 아주머니들이 "재치국 사이소, 재치국" 하고 소리치면서 동네를 돌아다녔단다. 지금은 섬진강이 재첩산지로 알려져 있지만 그때만 해도 낙동강이 가장 큰 재첩산지였다. 낙동강변의 아주머니들이 재첩을 푹 고아 만든 국을 머리에 이고 구덕고개나 대티고개를 넘어 부산 거리를 누비고 다녔어. 지금은 전혀 안 나와요. 70년대 초 낙동강 주변에 공단이 들어서면서 멸종되었지. 재첩은 물이 조금만 오염되어도 못 살아. 겨울에도 재첩을 잡나요? 그때는 5, 6월에 시작해서 추석 전후 때까지만 잡은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은 계절이 없다더구나. 강만 얼지 않으면 겨울에도 잡는 모양이야. 여름철에 잡은 걸 냉동했다가 겨울에 쓰기도 한다더군. 왜 재첩국 파는 아주머니를 기다렸어요? 정인은 몸이 아주 약했단다. 낮에도 거의 누워 있기만 했지. 학교도 못 가고 얼굴이 참외처럼 노랬지. 팔은 나뭇가지처럼 가늘었고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나 봐. 몇번 죽다가 살아났대. 어느 날 어머니가 먼 친척 할머니로부터 정이 병에 재첩국이 좋다는 말을 들은 이후 우리 집에 단골 재첩장수 아주머니가 생겼어. 검은색 바탕에 꽃무늬가 그려진 몸매를 입고 흰색 남자 고무신을 신은 아주머니였는데 그네가 머리에서 내려놓은 양은 통에는 재첩국이 가득 들어있었지. 그 파르스름한 조개국을 보면 가슴이 설렜어.
정의의 병을 낫게 하는 약이었으니까. 바깥이 시끄러웠다. 손님들이 들이닥친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제첩국을 딱 한 그릇만 샀어. 가난 때문이었지. 어머니의 일감은 들쑥날쑥했어. 아침상에 제첩국이 보이지 않으면 아, 어머니의 일감이 떨어졌구나 하고 생각했지. 일감이 떨어지면 어머니는 구두 고개를 넘어가셨어. 낙동강 하구에서 부승기를 가져와 동네 시장에서 팔았지. 그런 날이면 정희의 얼굴이 한층 노랗게 보였어. 정희에겐 노란색은 죽음의 색깔이었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난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지. 파르슬만 조개국이 신비로워 보였던 건 노란색을 물리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어. 새벽마다 제첩국 파는 아주머니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 정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정희는 강물 냄새가 난다면서 제첩국을 무척 좋아했어. 나에게 먹어보라고 어머니 몰래 주곤 했어. 맛이 어땠나요? 나에게 그건 맛으로 다가온 게 아니었어. 정의의 생명과 연결된 어떤 비밀스러움이 담긴 것이었으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추억까지 스며들었으니. 나무 창틀이 덜컹거렸다. 바람 소리가 세찼다. 언젠가부터 어머니의 일감이 편하게 줄기 시작했어. 아침상에 제첩국이 없는 날이 자꾸만 늘어갔지. 서울에서 이사온 아주머니가 원인이었어.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얼굴이 하얀 그 아주머니는 바느질 솜씨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양복 만드는 기술까지 갖고 있다고 했어. 어머니의 일감들이 그 아주머니에게로 옮겨간 거지. 할머니가 많이 상심하셨겠네요. 어쩌다가 한밤중에 눈을 뜨면 재봉틀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곤 했어. 지금도 떠올라. 흐릿하고 갸날픈 광선이 만드는 어머니의 컴컴한 그림자가. 어머니가 호롱불을 켜놓으셨는지 아니면 방 안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는지 확실치는 않아. 어슴푸리한 빛 속에서 어머니의 몸이 겨우 보였어. 누군가가 빛의 끝자락을 겨우 붙잡고 있는 것 같았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어머니의 몸이 스르르 사라질 듯 했으니까. 오랫동안 꼼짝도 않고 앉아 계시는 모습이 무척 낯설었어.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았어. 재봉틀을 돌리면 좋으련만. 옷구름이라도 여미거나 머리라도 매만졌으면 좋으련만. 움직임이라고는 전혀 없었어. 눈앞에 있는 사람은 어머니이면서 어머니가 아니었어. 그 낯설음은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지. 낯선 존재는 나를 몰라볼 테니까. 어머니가 나를 몰라본다면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감회가 서려 있었대. 정의가 제첩국 먹는 날이 점점 줄자 나는 애 같았지. 정의가 죽어 어디론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무서웠어. 나는 무서운데 정의는 무서워하는 것 같지 않았어. 정의는 자신이 죽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무섭지 않느냐는 나의 말에 배시시 웃기만 했지. 그 웃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정의는 이상한 아이였어. 정의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이처럼 느껴지지 않았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주름살이 몸 안 어딘가에 가득 들어있는 것 같았거든. 참, 너 배고프지 않아? 아니에요. 저도 소주 한 잔 주세요. 마시고 싶어요. 그래. 안주는? 익으면 충분해요. 그는 종업원을 불러 술잔과 소주 한 병을 더 달라고 했대. 정의 고모와는 어떻게 시간을 보냈어요? 소주를 한 모금 마신 정의가 물었대.
정희는 말이 없었어. 내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면 가만히 듣고만 있었지. 간간이 미소를 지으며 간혹 말을 하기도 했는데 대부분 꿈 이야기였어. 강물이 몸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이야기라든가 자신이 고래가 되어 깊은 바닷속을 돌아다니는 이야기라든가 표범의 등을 타고 사막을 질주하는 이야기라든가. 그는 눈을 감았다가 잠시 후에 떴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정희가 신음하고 있었어. 얼굴은 땀으로 흥건했고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 나는 시장으로 달려갔어. 하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어. 아는 아주머니에게 정희가 많이 아프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려달라 부탁하고 시장을 나왔어. 그때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단다. 어디로 가셨는데요? 구덕고개. 왜요? 낙동강에 가려고. 낙동강엔 왜요? 정희가 아픈 건 제첩국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제첩을 구하러 가셨군요. 제첩하는 아주머니에게 들은 적이 있었어. 강바닥 모래를 파헤치면 제첩이 나온다고. 멀지는 않았어요? 강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는 문제되지 않았어. 정희에게 제첩국을 먹여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구덕고개만 넘으면 강에 금방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강은 너무나 멀리 있었어. 늦여름이었지. 폭염이 한풀 꺾이긴 했지만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어. 가도 가도 논이고 밭이었다. 지붕 나선 집들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강으로 가는 길은 하나가 아니었다. 곳곳이 길이었다. 하나의 길이 두 개의 길이 되는가 하면 세 개의 길, 네 개의 길, 다섯 개의 길이 되기도 했다. 길들은 여기저기서 막혔다. 갈대로 엮은 울타리가 나오기도 했고 논두길로 이어지기도 했다. 과수원이 나타나는가 하면 고양이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는 폐가와도 마주쳤다. 길을 잃은 소년은 식은땀을 흘렸다. 강은 보이지 않고 길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다. 호롱불에 잠긴 어머니의 고단한 얼굴과 정희의 노란 얼굴이 어른거렸다. 새가 되어 날아가고 싶었다. 어디선가 흐르고 있을 파르스름한 강물을 향해. 강에 도착했을 때는 많이 지쳐 있었지. 그렇게 먼 길은 처음이었으니. 걸어오면서 줄곧 떠올렸던 풍경은 모래밭이었어. 모래 속에 제첩이 있으니까. 하지만 내 눈에 처음 들어온 풍경은 모래밭이 아니었어. 무성한 갈대숲이었어. 눈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갈대숲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지. 강물에 드리운 갈대 이삭의 그림자들은 은빛 물결을 이루며 떠다녔고 돌연히 나타난 풍경 앞에 소녀는 우두커니 서 있었대. 풍경의 형태와 색채는 정밀하고 강렬했대. 그토록 강렬하고 그토록 정밀한 형태와 색채는 처음이었대. 풍경이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 같았대. 그 풍경 앞에서 소녀는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했대. 아름다움은커녕 몸속으로 거칠게 파고드는 어떤 힘에 사로잡혀 있었대. 자신의 몸을 산산조각 내버릴 수도 있는 불길한 힘이었대. 갈대숲을 따라 한참 내려가니 모래밭이 있는 강변이 나타났어. 강물 위에는 작은 배들이 여기저기 떠 있었어. 나중에 알았지만 제첩장이 배들이었어. 꺼랭이라고 불리는 호미 비슷한 도구로 강바닥에 숨어있는 제첩을 긁어 올린다고 하더군. 섬진강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잡나 봐. 난 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지. 내 관심은 강물 속에서 벌거벗고 제첩잡이에 열중하는 아이들에게 집중되었어.
아이들은 손으로 강바닥을 파헤치면서 혹은 발로 강바닥을 훑어나가며 제첩을 잡고 있었지. 잡은 제첩은 함석대야로 들어가더군. 대부분 얕은 곳에 있었지만 몇몇 아이들은 제법 깊은 곳에 들어가 있었어. 깊은 곳에 제첩이 더 많다고 누군가가 그랬던 것 같아. 난 모래밭에서 꼼짝도 않고 아이들을 응시했어.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지. 내가 그 먼 길을 걸어간 것은 제첩을 잡기 위함이었어. 그럼에도 나는 아이들만 응시하고 있었지. 왜 그러셨어요? 나에게 제첩이란 정의의 목숨과 연결되는 절실한 어떤 것이었어. 하지만 물속의 아이들에게는 놀이의 대상일 뿐이었지. 아이들의 끊임없는 웃음소리가 그것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었어. 그 사실은 나에게 두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켰어. 첫째는 의혹이었어. 제첩이 정의의 병을 낫게 할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의혹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 한갓 놀이의 대상일 뿐인 제첩이 어떻게 정의의 병을 낫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날 괴롭혔어. 두 번째 감정은요? 모독감이었단다. 모독감이라뇨? 나에게 제첩이란 정의의 병을 치유하는 신성한 어떤 것이었어. 그러니까 아이들의 놀이는 그것에 대한 모독이었지. 의혹과는 상반되는 감정이었군요. 서로 충돌하는 두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지. 의혹은 수치심을 불러일으켰고 모독감은 노여움을 불러일으켰어. 수치심은 나를 향한 것이었고 노여움은 아이들을 향하고 있었어. 수치심은 내 가슴을 날카롭게 긁었고 노여움은 경멸과 저주에 휩싸이게 했어. 이 모순적인 두 감정은 서로를 자극하고 있었어. 수치심은 노여움을 자극했고 노여움은 수치심을 자극했어. 수치심이 괴로움이었다면 노여움은 쾌감이었어. 그러니까 괴로움이 쾌감을 자극했고 쾌감이 괴로움을 자극한 거지. 술이 맛있구나. 내산 받을래? 네. 정인은 그가 내민 술잔을 받았다. 난 까마득히 몰랐지. 내가 수치심과 노여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줄은. 그는 술을 따르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내가 눈을 뜬 것은 어떤 촉감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 왜 눈을 감았는지는 모르겠어. 뜻하지 않은 감정에 휩싸인 마음 안쪽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그랬는지 몰라. 얼마나 감고 있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아. 아무튼 몸에 닿는 어떤 촉감으로 눈을 떴어. 햇살에 눈이 부시더라. 다시 눈을 감았어. 감은 눈꺼풀 넘어 자디잔 빛의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어. 나는 몸에 닿는 촉감의 정체를 차츰차츰 깨닫고 있었지. 내가 앉아 있었던 곳은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강변이었어. 그런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멈춘 듯한 정적이었어. 내 몸에 닿는 것은 정적의 촉감이었던 것이야. 그러니 놀랄 수밖에. 눈을 번쩍 떴어. 새하얀 햇빛 속에서 그림자들이 어른거리고 있었어. 난 그림자들을 세기 시작했지. 하나, 둘, 셋, 넷. 마침내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어.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소리가 아니었어. 절박한 외침이었어.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니었어. 외침이 외침을 부르고 그 외침이 또 다른 외침을 부르는 다중의 외침이었어. 가슴이 조여왔단다. 그림자들의 윤곽이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었어. 등에 누군가를 업고 강에서 다급하게 나오고 있는 남자가 보였어. 남자 뒤로 아이들이 따라오고 있었어.
재첩잡이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었어. 물 속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아이, 물 밖으로 황급히 나가는 아이, 끼리끼리 모여 웅성거리는 아이들 속에서 불안과 긴장이 감돌고 있었어. 난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났어. 머릿속은 멍한데 가슴은 계속 조여왔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다가갔어.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꽤 많이 있었어. 나는 머뭇머뭇하면서도 그들 사이로 들어갔어. 몸이 푸르스름한 아이가 모래 위에 누워있었어.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듯 손가락이 이상한 형태로 굽어있었고 손톱 사이에는 진흙이 섞인 모래가 차있었어. 내가 몸을 떨고 있음을 안 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었어. 어떤 아주머니였는데 나를 보고 무서우면 보지 말라고 했어. 하지만 난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어. 멈추어야만 하는데 멈춰지지가 않았어. 사람들 속에서 겨우 빠져나온 나는 어디론가 황급히 걸어갔어. 내가 가고자 했던 곳은 사람이 없는 데였어. 떨고 있는 몸을 숨길 수 있는 곳 말이야. 모래밭을 지나 한참 걸었다.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 같았다.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갈대숲이 보였다. 아까 보았던 갈대숲이었다. 더 빨리 걸었다. 시선을 땅에만 두었다. 갈대숲을 벗어나자 넓은 파밭이 나왔다. 파밭 너머로 농가들이 드문드문 있었다. 목이 말랐고 배가 고팠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걸음을 멈추었다간 누군가에게 잡힐 것 같았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한밤중이었어. 구덕고개에서는 별을 보고 걸었어. 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은 줄 그때 처음 알았지. 별들이 소리를 내어주었으면 했어. 캄캄한 산길이 무서웠으니까. 소리가 났어요? 아니.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디를 갔었느냐는 어머니의 매서운 추궁에도 나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단다. 어머니의 질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답을 해야 했지만 그래서 낙동강에 재첩 잡으러 갔다는 말이 목구멍을 맴돌았지만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그 말을 끝내 막더군. 나의 침묵에 어머니는 크게 화를 내셨지만 내 몰골이 불쌍해 보였는지 아니면 평소와는 다른 아들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는지 한숨을 푹 쉬더니 부엌으로 들어가시더라. 어머니가 차려주신 식은 밥을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정이가 살며시 들어왔어. 얼굴이 파리했지만 열은 떨어져 있었어. 정이는 눈으로 물었어. 어딜 갔었느냐고. 그 아이의 눈에는 아픈 자신을 놔두고 가버린 오빠에 대한 서운함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 정의의 상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끝내 대답을 하지 못했어. 그날 밤 꾼 꿈을 지금도 잊지 못해. 내가 물에 빠졌고 내가 죽어 모래사장에 누워있는 꿈이었어. 구부러진 손가락과 손톱 틈새에 낀 진흙 섞인 모래가 또렷이 보이더라. 잠에서 겨우 깨어났는데 길을 잃었을 때처럼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지. 다음날 아침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학교로 갔어.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서 나뭇잎이 하나 둘 떨어지고 떨어진 나뭇잎 위로 잔비가 내릴 때까지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어.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는 눈을 스르르 감았다 뗐다. 정이는 잔비가 내리는 늦가을에 죽었다. 죽기 며칠 전 난 정이에게 고백했단다. 그날 있었던 일을. 정이가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죽음의 냄새가 집안을 떠돌았으니까.
정희는 배시시 웃으며 그 아이가 죽은 건 오빠 탓이 아니라고 했지. 그런 건 흔히 일어나는 사고라고 하면서 그런 사고가 왜 하필 그때 일어났느냐고 내가 물었다. 정희는 그걸 안다면 아무도 죽지 않을 거라고 했어. 그러면서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세상은 참 이상해질 거라고 하더군. 어떻게 이상해지는지 물었더니 사람이 죽는 이유는 누군가가 새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인데 아무도 죽지 않으면 아무도 태어나지 않을 테고 그럼 세상이 이상해지지 않겠느냐고 대답했어. 그러면서 덧붙였어. 자기가 죽는 것은 누구를 태어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정희는 희미하게 웃으며 아직은 모른다고 했어. 그 애는 소리 없이 죽었어. 꽃이 질 때처럼. 꽃은 다시 피지만 그 애는 다시 피지 않았어. 그의 눈이 붉어지고 있었대. 정희가 가만히 그의 빈잔을 채웠대. 정희는 구득산에 묻었단다. 어머니는 화상을 하고 싶어 하셨지만 돈이 없었어. 땅을 파고 묻는 데는 돈이 들지 않았지. 임자 없는 땅인데다 아무것도 세우지 않았으니 그 작은 죽음 앞에서 조등 하나 없었던 쓸쓸한 죽음 앞에서 나는 괴로워하지 않았어. 눈물을 흘리는 일은 괴로운 일이 아니더라. 진짜 괴로움은 정의를 땅속에 묻은 후에 찾아오더군. 학교에서 돌아와 적막한 집안으로 들었을 때 정의가 늘 누워있던 방을 들여다볼 때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칠흑 같은 어둠과 마주칠 때 무서운 고통이 가슴을 후볐어. 그럴 때마다 정의의 죽음으로 태어날 생명체를 생각했어. 고통을 견디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거든. 생각이라기보다는 상상이었지. 어떤 상상을 하셨나요? 작은 생명체를 떠올렸어. 먼 곳에서 세상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때때로 그림을 그리곤 했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희미한 영상을 그렸지. 그렇게 하다 보면 통증이 점차 가라앉았어. 상상에 빠져 통증을 까맣게 잊어버린 경우도 간혹 있었어. 아주 유익한 상상이었네요. 정희는 눈으로 웃으며 말했대. 고통을 잊는데 시간만큼 강력한 것은 없어. 세월이 흐르면서 고통은 점차 멀어져 갔고 그에 따라 상상도 자연스럽게 중단되었지.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가난해지는 거야. 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어렸대. 상상을 다시 시작한 건 내 엄마가 유산을 하면서부터였단다. 온전한 생명체로 자라기도 전에 어디론가 떠나간 아이를 떠올리면서 그 아이가 떠나는 순간 먼 곳에서 여기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하는 작은 생명체를 생각했어. 두 번째 유산 때도 그랬어. 그 후로는 한참 잊고 있었는데 내가 또 죄송해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애써 엄한 목소리를 냈다. 고모 이름을 제게 주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언짢지 않지? 아니요. 정말이야? 정말이에요. 기분이 약간 묘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다행이다. 그는 미소를 지었대. 정의를 왜 숨겼느냐고 물었지? 네.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것이 하나쯤은 있단다. 정의는 내 동생이면서 연인이었거든. 그의 눈가에 가느다란 주름이 잡히고 있었대. 저에게도 정의의 시선은 허공에 있었대. 그런 연인이 생긴 것 같아요. 목소리가 작아 간신히 들렸다. 제 아이는 정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잘 떠났을까요? 내 아이 꿈에서 보았다. 돌아가신 내 할머니 품에 안겨 있더구나. 포근하겠군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어?
저 재첩국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럼 주문해야겠네. 그는 빙그레 웃으며 술잔을 들었대. 인사동 거리를 느리느리 걸었대. 눈이 얼어붙어 길이 미끄러웠대. 날씨는 흐렸고 안개가 얇게 끼어 있었대. 산책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정이가 걱정을 했대. 괜찮다고 말했대. 소주를 꽤 많이 마시기는 했으나 걷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았대. 화랑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림 하나가 눈에 띄었대. 한지에 먹으러 그린 그림이었대. 나무가 있었고 나무 밑 납작한 땅에 한 아이가 누워 있었대. 몇 개의 선으로만 이루어진 단순한 그림이었대. 눈도 없었고 코도 없었대. 귀도 없었고 입도 없었대. 그럼에도 정이처럼 느껴졌대. 정이가 묻힌 곳이 나무 밑 납작한 땅이었대. 그곳을 다시 찾은 것은 결혼을 앞둔 늦가을이었대. 서울에 올라온 후로는 처음이었으니 11년 만이었대. 정의의 무덤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대. 장소를 착각했는지 비바람에 쓸려 사라져 버렸는지 알 수가 없었대. 구덕고개에서 낙동강 가는 길도 보이지 않았대. 한없이 이어졌던 농가밭이 흔적도 없었대. 지붕이 낮은 집도 갈대로 엮은 울타리도 구불구불 이어지면서 아스라이 사라지는 흙길도 보이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아스팔트와 수많은 차량, 아파트와 건물들이었다. 그 길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세상에서 가장 먼그 길은 눈도 코도 귀도 입도 없는 아이를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대. 낙동강 모래밭에 누워있던 아이의 푸르스름한 몸은 그를 평생 따라다닌 불가사의한 암호였대. 그가 재첩잡이 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경멸하고 저주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아이의 죽음에 대한 정의의 아름다운 몽상이 그를 안심시켰음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의 죽음이 운명의 결과였다면 갈대 숲 풍경이 불러일으킨 불길한 힘은 운명의 예고였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운명은 왜 나를 택하지 않고 그 아이를 택했는가? 그 아이의 죽음이 정의의 죽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을까? 내 몸이 산산조각 나지 않았던 것은 정의의 죽음이라는 대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정의의 아름다운 몽상과 치열하게 싸웠다. 이미 일어난 일은 눈에 보이지만 정의의 몽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정의의 몽상이 지닌 치명적 약점은 여기에 있었다. 갈대숲 풍경과 아이의 푸르스름한 몸은 몽상의 치명적 약점 속으로 집요하게 파고들었대. 그가 소심하고 소극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것은 그 사실과 무관하지 않았대. 그럼에도 그는 정의의 몽상을 사랑했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정의의 몽상을 끌어들였대. 정의의 몽상은 그로 하여금 나쁜 일에 상응하는 좋은 일을 생각하게 했대.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까지 영향을 미쳤대. 부자의 안락은 빈자의 비참이 만든 것이며, 운명의 축복은 운명의 고통이 만든 것이라고 믿었대. 아내가 처음 유산했을 때 정의의 몽상으로 상처를 달랬대. 두 번째 유산 때도 그랬대. 돌이킬 수 없는 불행 앞에서 그가 매달릴 때라곤 정의의 몽상밖에 없었대. 하지만 딸이 유산했을 때는 달랐대. 손자를 잃은 고통과 함께 딸의 고통이 그에게 불러일으키는 고통은 그전의 고통과는 달랐대. 나의 탓이었을까? 고통은 한층 더 깊숙하고 예리했대. 정의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기뻤대.
정인은 일찍 죽었으나 똑같은 이름을 가진 딸이 건강하게 자란 것은 물론 아이까지 낳게 된다니 믿어지지가 않았다. 자신의 살과 뼈와 피가 섞인 생명이 딸의 몸 안에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었다. 그 설렘과 기쁨이 무참하게 짓밟혔을 때 의구심이 일었다. 자신의 피를 받은 아이의 잇단 죽음은 자신의 몸을 산산조각 내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그 의구심 앞에서 정의의 몽상은 그전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지나간 삶이 허망했고 살아가야 할 세월이 무서웠다. 삶의 버팀목이었던 정의의 몽상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어젯밤에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꿈을 또 꾸었다. 간신히 눈을 뜨니 캄캄한 밤이었다. 화랑을 나와 내그리 쪽으로 걸었다. 머리를 뒤로 묶은 한 청년이 노천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었다. 어디서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 선율이었다. 사랑이라는 말이 귀를 스치고 지나갔다. 몸속으로 추위가 파고들었다. 늙음의 슬픔은 젊은 시절을 갈구하고 쟁취하고자 했던 사랑 혹은 자유가 결국은 어떤 보이지 않는 꽃비에 매여있는 사랑이고 자유였음을 깨닫는 데에서 시작된다. 나이를 많이 먹어야만 늙은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나간 삶이 어둡고 막막한 바다 위에 희미하게 떠있는 몇 점의 불빛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자가 늙은이다. 그는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뗐다. 인사동을 빠져나와 탑골공원 담을 끼고 걸었다. 공원의 겨울 숲에서 차갑고 축축한 안개가 흘러나왔다. 종로로 들어서자 거리가 번잡했다. 그는 우두커니 서서 흐린 하늘을 쳐다보았다. 딱히 갈 데가 없었다. 집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아내 앞에서 허물어진 마음을 감추기가 쉽지 않았다. 털어놓으면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없지는 않았으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내를 더 힘들게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앞섰다. 아내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싫었다. 정의에게는 더 그랬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종로 삼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인지 행인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간혹 다리가 휘청거렸다. 길이 미끄럽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차가운 바람을 꽤 쐬었음에도 취기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단성사가 보이는 건널목에서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그만 차를 탈까 생각하면서도 계속 걸었다. 정희한테 전화가 온 것은 종묘 앞에서였다. 방금 집에 들어왔다면서 고모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통화를 끝내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있었다. 눈에 덮인 종묘의 담이 다성하게 보였다. 매표소로 가서 표를 샀다. 1,000원이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평일인데다 날씨가 춥고 해가 저녁으로 기울어지는 시각이라 관람객이 거의 없었다. 한 개의 문을 통과했을 뿐인데 거리의 소음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가만히 섰다. 길이 보였다. 돌로 이루어진 길이었다. 돌로 이루어진 길은 눈에 덮여 있었다. 햇살처럼 흰 눈이었다. 길 옆에는 숲이 있었다. 옅은 안개에 쌓인 겨울나무들이 길을 굽어보고 있었다. 발을 함부로 놀리지 마래이. 여긴 홀령이 댕기는 길인기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전을 맴돌았다. 종묘의 길은 일상의 길과 다르다.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이 있다. 실로가 그것이다. 실로는 시녀가 다니는 길이다.
그것은 종묘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임을 새삼 일깨운다. 실로는 종묘의 핵심 공간인 정전으로 이어진다. 정전의 출입구인 신문은 시녀가 드나드는 문이다. 어머니가 종묘에 가고 싶다고 말한 것은 뜻밖이었다. 지병인 관절염과 노안으로 거동이 불편해 외출을 삼가고 있을 때였다. 이유를 묻는 그에게 어머니는 그냥 가고 싶다고 했다. 햇살이 화사했던 늦가을 어느 날이었다. 그날이 종이가 죽은 날임을 어머니는 말하지 않았다. 그도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가 걸었던 길은 실로였다. 실로에서 신문까지는 먼 거리가 아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한없이 멀었다.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겹게 걸어갔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부축을 못하게 했다. 부축하려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어머니는 길만 보고 걸었다. 늦가을의 숲은 아름다웠다. 노랗게 물든 나뭇잎들이 눈부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검고 깡마른 어머니의 얼굴은 어딘가에 깊숙이 몰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신문에 다다랐을 때 어머니의 몸이 잠시 비틀거렸다. 간신히 몸을 지탱한 어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았다. 길이 참 향기롭구나. 방금 걸어온 길을 물끄러미 보며 어머니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는 어머니가 걸었던 길을 따라갔다. 다른 데는 보지 않았다. 눈 덮인 길만을 뚫어지게 보았다. 바람이 일면 눈가루가 하얗게 날렸다. 어머니가 걸었던 길은 홀령의 길이었다. 어머니는 산자의 발걸음으로 홀령의 길 안에 들어섰다. 하지만 그곳은 산자의 공간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흔적도 없이 걸어가는 공간이었다. 저게 홀령의 집인기라. 어머니는 가을 햇살에 잠긴 정전을 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기와 지붕이 눈처럼 희었다. 처마 아래는 그림자에 잠겨 어슴푸레했다. 지붕이 하늘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림자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홀령의 집을 응시했다. 몸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정막이 어머니의 작은 몸을 에워싸고 있었다. 정막에 에워싸인 어머니의 몸은 견고했다. 언제까지라도 그렇게 서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 것은 그림자 속을 떠도는 희미한 빛을 보고 있을 때였다. 눈에 간신히 보이는 희미한 빛은 먼 별빛처럼 아득했다. 우리 정인은 잘 있나 모르겠네. 중얼거리는 듯한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림자 속을 떠도는 희미한 빛과 뒤섞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그해 12월이었다. 종묘를 다녀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어서였다. 겨울 오후의 어스름 속에서 지상 위로 솟아오른 홀령의 집은 푸르스름한 빛에 쌓여 있었다. 푸르스름한 빛은 눈 쌓인 지붕의 흰빛 속으로도 스며들었다. 지붕 후면의 나무들도 푸르스름했다. 그러나 처마 아래는 어두웠다. 기둥도 뒷간도 문짝도 어둠에 묻혀 보이지 않았다. 처마 아래로 떨어지는 그림자는 깊었다. 그가 보고 싶은 것은 뒤틀린 문짝이었다. 뒤틀린 문짝의 틈으로 홀령이 드나든다고 했다. 뒤틀린 문짝을 보려면 묘정을 건너 월대로 올라서야 한다. 월대는 천상으로 이어지는 공간이다. 그곳으로 오르는 계단 소맷돌에 구름을 새긴 것은 천상의 세계임을 알리기 위함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꿈속의 길이 뒤섞이곤 했다. 구덕고개에서 낙동강 가는 길을 어머니가 걷고 있었다.
그먼 길을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이 힘겹게 걸었대. 가쁜 숨소리가 또렷이 들렸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대. 그럼에도 부축을 할 수가 없었대. 아무리 팔을 뻗어도 손이 어머니의 몸에 닿지 않았대. 월대는 고요했대. 깊은 고요였대. 고요가 몸에 닿았대. 낙동강 모래밭에서도 그랬대.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있는 그 정적에 대해 오랫동안 궁금해했대. 삶과 죽음이 뒤섞일 때 세계가 잠시 침묵하는지도 모른다. 고요가 몸 안으로 스며들었대. 몸 안으로 스며드는 고요는 물처럼 흘렀대. 그의 몸은 물의 고요로 차오르고 있었대. 물의 고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대. 아이들의 웃음소리였대. 한 아이가 아니었대. 두 아이, 세 아이, 네 아이, 네 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한 아이가 더 보였대. 모두 다섯 아이였대. 푸르스름한 빛에 쌓인 다섯 아이들은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이며 서로의 몸을 어루만지며 투명하게 웃고 있었대.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고요를 깨뜨리지 않았대. 깨뜨리기는커녕 고요를 더욱 깊게 했대. 한 아이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대. 푸르스름한 빛에 잠긴 얼굴은 정이였대. 정이는 다른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해맑게 웃고 있었대. 해맑은 웃음소리가 또렷이 들렸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대.